네, 이번에는 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의 이병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반도체 불황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업황에 대해서 바닥이 언제인지 의견이 참 분분했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업황이 안 좋았던 겁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삼성전자가 1조 원 밑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그러니까 2009년 1분기 이후로 이제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 네. 14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건데 심각하긴 한 거네요. 네. 이게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은 다음에 전 세계 경제 불황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 불황이 뭐 여파를 미쳤는데 그게 2009년 뭐 초기까지도 계속 큰 충격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장 뭐 큰 폭으로 이게 영업 적자까지 이게 위기 우려가 되는 수준까지 나왔다는 건 네,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보면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뭐 가전 사업부가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을 때 10조 원까지도 영업이익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10조 원이요? 네. 영업이익이? 네. 네. 그중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많이 낼 때는 5조 원, 6조 원, 7조 원까지도 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되는 뭐 이번에 6천억 원 뭐 영업이익 간신히 나왔던 부분은 반도체 부분에서 손실이 많게는 4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영업이익의 비중이 네, 지금 반도체 사업수가 한 50% 가까이,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이게 계속 이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미국 업체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아직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이닉스 역시 3조 원에서 4조 원까지도 영업 손실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을 네, 봤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지금 무려 3조, 4조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손실이 커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에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게 네, 됩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보통 호황기에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가장 좋은 뭐 상황인 건데 안 좋은 상황은 불황기인 거죠. 네. 이제 공급은 계속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수요가 없으면 반도체 업체들끼리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감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좀 줄인다던가 네, 이런 방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정상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위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사이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년부터 투자를 줄이겠다. 아니면 우린 내년부터 감산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1위인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계속 우리는 계속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시장 전반에서 수요는 얼마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뭐 계속 다운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 뭐 생산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가격은 네네,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답답한 심정이냐면 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주주총회를 했어요. 거기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되게 어렵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단돈 몇십 센트에 팔리고 있다. 심지어는 죄수의 딜레마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죄수들끼리 뭐 서로 뭐 입을 맞춰가지고
뭐 서로 우리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라고 뭐 입을 맞출 경우에는 뭐 서로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데 네.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는 죄를 감해줄게. 네가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면 잘못하면 독박 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뭐 업체들이 서로 공존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박정우 부회장이 삼성전자가 이 생산 업체들끼리의 어떤 이런 공조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근데 삼성전자도 감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킨 게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보면 최근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미 있는 수준까지. 뭐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이게 손실이 쌓이다 보니까 3조 4조 원대까지 손실이 쌓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아마 뭐 이 사태까지는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감산을 선언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